일단 어제 아침까지 들어온 편으로는 큰 문제 없이 다 입국을 하셨고요. 네. 그리고 어제 오후 편에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갑자기 회사한테 얘기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. 공항에서. 예, 간단한 조사만 하고서는 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그게 좀 상황이 고위급 이제 보건 관계자가 이제 그쪽에서 나온 모양이에요. 이제 입국하면 안 된다고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. 거기 억류되신 분들 중에 임산부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아시나요? 아, 예, 얘기 전달받았습니다. 그 수용시설에 뭐 생활용품도 없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뭐 불만이 많다, 불편하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거는 사실인가요? 혹시 아시나요? 그렇죠. 학생들 예. 이제 보내는 뉴스 호스텔이에요. 네. 이제 청소년들 이제 무슨 뭐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보내는 뉴스 호스텔이라서 그게 이제 뭐 간헐적으로만은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지 그게 매일같이 이제 관리가 되고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소나 뭐 청결 상태가 이제 그렇게 뭐 좋지 않을 수가 있고. 일단은 뭐 뉴스 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수건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 게 좀 굉장히 제한적이겠죠.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비행기에서도 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내리지 못하고 인종차별은 인종차별 당할 케이스도 있어요. 왜냐면은 예. 그 코로나 때문에 네. 예,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아계 사람들을 갖다가 못갖게 보거든요. 굉장히 이제 좀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인원수가 확진자 인원수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. 네. 근데 이제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왜냐면 이 나라도 이해는 가는 게 이게 섬나라잖아요. 조금만 섬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섬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네. 모든 경기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